오늘 법문에 앞서서 귀중한 시간에 훌륭하신 여러분과 함께 좋은 법연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지스님께서 이 큰 법회를 100일간 하시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회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참사람이 되자, 이렇게 쉽게 정해봤습니다. 찬불가에 보면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우리 자신이 참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식으로 할까요? 구식으로 할까? 신식으로? 그러죠. 여러분은 신식이니까 나는 구식이고, 그 대신 구식으로 좀 하고 신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의지니는 수처 작주하라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은 몰라도 소리는 좋지. 본래 구식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뜻이 참 좋은데, 무의진인이라, 의지함이 없이 참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주인이 된다. 그러한 임재 스님의 법어인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의지해서만 살다가 보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면 허전해서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리 속에 살고 진리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업이, 전생의 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견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를 만드니까 견식이라 그런 말도 하고 식견이 그렇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후천성 업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전생에 지옥, 악귀,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육도 윤회를 하면서 수많은 천생 만생 살아오면서 있고 또 익어서 훈습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 사람이 어쩔 때는 신선도 같고 어쩔 때 보면은 부처님도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악귀 같고 배가 고프면 악귀가 돼버려 금방. 또 어떤 사람 보면 축생도 같고. 그래서 인면수심이라 그럽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하는 짓이 짐승 같다. 그 왜 그러느냐? 전생의 업이
튀어나오면은 육도윤회의 속성이 다 한꺼번에 터져버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억제를 해야 돼. 그 억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선용을 해야 돼. 그것이 대승보살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을 짓지 않는 것은 소승 수도하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 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대승보살도예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우선 참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복잡한 인간의 속성을 다 버리고 의식계, 무의식계를 지나서 본래의 참나, 참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그게 인간성 회복이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참사람이 되는 거라요. 사람은 다 참사람인데, 그동안의 업이, 환경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다 복잡해. 이것을 털어버려야 돼. 그렇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전부 거짓말을 해서 그래. 거짓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고 생각을 본래의 생각으로 바꿀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이 없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죠? 이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야. 그게 바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견정사 정업이다. 그런 거라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아주 쉽죠? 예, 천하 쉬운 것이요. 예. 아, 이쪽에도 좀 보라고? 아, 소리만 들어보면 되지. 예, 그래요. 아이,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보려고 하니 고맙구만. 예, 참 고마워요. 그래. 보시오, 봐. 예, 아주 고맙습니다. 이제 나보다도 이 주지 스님을 보면 돼. 내가 또 주지 스님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 고마워요. 어쨌든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사회, 거짓이 없는 사람, 그래야 참 사람이 되는 거라요. 응? 그 다음에는 또 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비를 떠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중생은 시비하는 것이 일이요. 응? 선이냐 악이냐, 또 시냐 비냐, 시시비비, 장점이냐 단점이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해. 응? 진짜냐 가짜냐, 있냐 없냐, 응? 정이냐 아니냐, 그것이 시비건지야. 그러니까 이 시비를 떠나려고 하면은 우선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무심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도인이 돼. 무심도인이라. 아주 쉬워요. 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심에 들어가면 도인이 돼버려. 왜 그러냐? 시비를 안 하니까. 남이야 자르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이쁘냐 안 이쁘냐, 또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맨 그런 짓거리 하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중생 노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옳고 그른 거, 응? 선악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떠나게 돼. 그게 진짜야, 진짜. 그러면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이 비우니까 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탐진치 삼독을 싹 버려버려. 그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말은 참 쉬워. 쉬운데 좀 어려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그러나 해야 돼. 안 하면은 중생이니까.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야. 중생은 욕심이 태산 같아. 탐욕이 한량이 없어. 그게 중생이고 부처님은 탐욕이 없어. 그 차이라요. 아주 쉽죠. 응? 또 그 다음에 이제 참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미움이 없는 사람. 절대 남을 미워지를 안 해. 응? 내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안 해. 오히려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자비심만 가지고 있어. 이게 성인이요. 우리 부처님.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사람을 우리식으로 찾아보면은 누가 첫째 참사람이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의 참사람이야. 어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지? 부처님이 대빵 참사람이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걸 원시불교라 그러기도 하고 근본불교라 그럽니다. 그 시대를. 근데 그 뒤에 부파불교라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200년 뒤부터 논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논해. 의론하고 강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부파불교다고도 하고 논사불교라 그럽니다. 그때는 누가 최고냐? 아라한이 최고야. 아라한. 최고. 아라한. 그 다음에 이제 500년 뒤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이 지나서 한 2000년 전부터 대승불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최고가 누구냐? 보살이 최고예요. 그걸 보살불교, 대승보살이다. 그래. 지금 그렇다고 연락이 왔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 보면 되지. 뭘 신경을 써. 에? 참사람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게 보살이라, 보살. 에? 보살은 절대 딴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대승보살이 참사람이라요. 그러겠죠? 이제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조사선이 발달을 해가지고 진인이라 그래 참진자 사람인자 참사람이다. 그때 참사람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근래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원큰스님께서 참사람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예, 호남에서는 아주 운동이 벌어졌어요. 에이? 새마을 운동같이 그렇게 해보자 지금 그래. 근데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참사람이 참 알기가 쉬운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참사람 중에 참사람인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뭐이라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누구요? 말해봐. 알아도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지? 수가 말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말해볼게.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요. 중생들이 하도 부탁을 많이 하니까 부자하고 또 처리를 잘해주니까 첫자하고 합쳐서 부처님이라 뭐 어렵게 생각해요. 에? 그 옛날식으로 뭐 깨달은 사람이고 각자고 뭐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통해 요새 애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고 쉽게 우리식으로 풀어야 돼요. 응? 그럼 그 다음에 아라한이 누구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라한은 다른 게 아니야. 한자가 사람, 큰 사람을 한이라고 그래. 나쁜 사람도 한자를 써요. 치한, 아주 치사스러운 놈을 치한이라고 그래.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아라한. 그런데 아라한이란 말이 본래는 범어로 아라한인데 사실은 그게 알아하는 사람이야. 뭐이든지 알아서 해보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없어.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야. 전지전능한 사람이 누구야? 신이야, 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아라한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대아라한 사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을 대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대아라한. 그렇죠? 자, 그러면 보살이 뭐예요? 보살. 네, 여러분들이 보살인데 보살이 뭐냐? 에? 집에 가서 아들이 엄마 보살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냥 인도식으로 보디사트바. 그러면 그놈이 알아듣나요? 더 몰라. 보디사트바 뭐 각유정이다 이러면 더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쉽게 보살은 다른 게 아니고 보살피는 사람이다. 에? 너희들 내가 보살펴. 집안을 보살피고 남편도 보살피고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편하십지? 어, 그렇게 훌륭한 것을 그냥 보디사트바 그러면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 영어도 아니고. 예, 그렇게 쉽게 우리 불교를 쉽게 생활화 하면 돼요. 그 왜 그러냐? 우리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삼국 시대에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 때 토착화했어요. 토착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식화가 된 거야. 우리 의식 속에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다 고려 때 완전히 생활화된 겁니다. 생활화. 그 이후로 체질화돼서 체질화. 한국 사람은 전부 불교를 안 해도 불교식이야. 다른 종교를 해도 마찬가지야. 우리 말 중에 보세요. 제일로 많이 찾는 말이 어머니야.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그렇죠? 그 어머니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오만이 밤매움에서 나온 것이야. 그래서 함경도에서는 지금도 오만이 그래. 오만이. 응? 그러니까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 본심명의 육자대명 왕지는 오만이 밤매움, 오만이 밤매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면서도 몰라. 그거 왜 그러냐? 응? 그것이 바로 토착화, 의식화, 생활화, 체질화돼서 그렇습니다. 체질화돼버리면 몰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누가 뭐라 해도 불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살아. 또 땅이 전부가 보면 한국 땅은 이름이 불교 이름이야. 맨 위에 백두산이, 그 백두란 말이 흰 백자야, 흰. 두 자는 머리 두 자. 이 사투리로 하면 머리란 말은 말랭이, 뭐 산 말랭이, 그러죠?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그 백두란 말은 히말라야, 흰 말랭이 산이다. 그 말이요. 안 맞소, 안 맞소. 그렇게 생겼다니까. 또 한라산이, 봐봐, 한라산이 어떻게 생겼어? 한라산이 본래 나한산이야. 한라산 저쪽에 넘어가면 500나한이 있어. 500장군이라고 바꿔놨어.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은 본래 나한산이라. 아이, 맞소, 안 맞소? 또
중간에 금강산은 그냥 그대로 금강경을 따서 그냥 금강산매 뭐다 금강산이야 그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름이 전부 불교 이름이요. 그래서 이 땅은 불교의 나라예요. 불국토요, 불국토. 부처님 이름으로 다 지어져 있어.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요새 와서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알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막 바꾸려고 그래. 저기 강화도 만이산을 무슨 뭐 마리아 산으로 바꾼대요. 마리아 오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마리아 산 비슷하기는 해. 만이산이나 마리아 산이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잘 살면 되는데 그걸 꼭 이상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불자는 특히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당당해야 돼. 우리 불자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하고 지혜스러워야 돼. 미련하면은 당당하지가 못해. 그렇죠? 또 정직하지 않으면 자꾸 옆에 신경을 써. 도둑놈이 자꾸 신경 쓰다가 시간 다 가지 않아요. 아주 조심해야 돼. 응? 자,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참사람이 그렇게 참 훌륭한 건데 이제 한문으로는 참진자, 사람인자, 진인, 진인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참사람 그대로 번역을 해서 참사람이다. 그래, 그건 설명할 게 없죠. 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참사람은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수처작주라.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주인이 정직합니다. 대개 보면 그 아버지, 특히나 아버지가 되면은 정직해요. 응? 마누라한테는 더러 거짓말을 해도 아들한테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경상도는 조금 멋이 늦어? 말을 해보면. 어떻게 집주인이 누구요? 집안의 주인이 누구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버지지. 예. 호주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은 아버지다.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집안이 통솔이 되고 구심점이 생기고 질서가 있어. 근데 어머니가 너무 세게 나오면 아버지가 힘을 놓쳐버려. 그럼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마누라가 말을 안 들으면 매달 호적을 띠에다 보여줘야 돼. 봐라, 호주가 누구냐? 호주, 호주부터 좀 알아보자. 간단한 거요. 근데 요새 여자들이 그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못됐어요. 응? 아니 가끔 내 텔레비 보니까 나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요. 아, 미친년들이 있더라니까. 미쳤어, 미쳐. 어떻게 아버지가 최고지, 엄마가 최고냔 말이오. 예. 어쨌든 그나저나 그렇게 이제 못 났지만 아버지를 받드는 그러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도 온다리가 바보지, 그것이 장군이요. 바본데 평강공주가 만들었어,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60대 이상은 전부 남편을 부처님같이 하느님같이 모시잖아요.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이게 분명하거든, 의식이. 근데 요즘 여자들이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라. 응? 아, 우리 어려서 아버지가 고향하시다가 응? 방구를 펑 끼면 엄마가 선수를 치지 않아요? 구수하십니다.
더러워 죽겠는데 구수거든. 거기에 이제 엄마가 구수하니까 붙어 사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방구 끼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가 아버지 앞에 방구 끼었다고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끼일 수도 없어. 그냥 끼려면 밥 먹다 나가서 끼고 들어와야 돼. 버릇없이 막 어른 앞에서 방구 꼈다고 그때 이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엄마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여자들은 보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 30대 보니까 그 애들이 있으나 없으나 남편을 우습게 만들어 버려. 밥 먹다가 방구를 끼면은 에이 더러워 더러워 이 지랄 하니까 아니 남자가 방구 한 대에 더러운 놈이 돼버린다니까.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새끼들이 말 안 들어요. 아, 더러운 놈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지고 주인도 없고 다 지 멋대로라. 응? 그게 큰일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인이 참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근세 보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형식이라도. 근데 이 대통령이 가만 보면은 대단히 보니까 그 훌륭한데 그 별로더라고요. 요새 대통령 인기가 없어요. 어? 자, 그거 이따 얘기하고 우선 사실은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최고 이제 훌륭한 그 주인이야. 이 역사 창조한 우리 불교만이 아니라 세계 성인 중에 제일 나이도 많고 대빵이란 말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그 인생살이는 재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잘 산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것이 지금 잘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부처님은 대단히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왜 그러냐? 마야 부인이 어머님이 늙어서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 나. 그래 결국 옆구리를 째고 요새 말로 제왕 절개 수술을 해버렸어. 응? 우리는 어려서 안 믿었어요. 부처님이 옆구리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정식으로 앞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옆구리로 나왔나?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도 제왕 절개 수술을 했던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보면 틀림없이 옆구리로 나온 게 사실이에요. 응? 그럼 반쪽 백이 고아 아닙니까? 부처님이 거기다가 이제 수도한다고 6년을 설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단식을 48일씩 해버리니까 갈비가 다 나와버렸어. 우리는 배만 고파도 죽겠는데 갈비가 나와버렸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제 도통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렸어. 완전 고아라, 사실은. 이게 제일 불쌍한 게 고아 아닙니까? 고아. 응? 29살 고아가 49년을 댕기면서 또 법문을 하고 댕겼어. 그러다 마지막 길에서 돌아가셨어. 우리말로 하면 객사해버렸어. 객사. 얼마나 불쌍해. 이게 하도 불쌍하니까 우리가 불쌍으로 모시잖아요. 이제 알고 보면 그런 것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훌륭한데 이분도 이제 불쌍한 사람이야. 이분은 요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준 높은 얘기만 하고 댕기니까 알아주는 놈이 없어.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돌아댕겼는데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그래.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굶어 죽어버렸죠.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응?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서름서름해도 배고픈 서름이 최고 아닙니까? 요새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난 라면도 못 먹어서 죽겠다고 야단이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라. 공자님이 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분은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요.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도 못 가고 33살에 빌라도한테 맞아 죽었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이 장가 못 간 놈이래. 응? 그래서 우리 종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나저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2000년을 지금도 못 내려오잖아요. 아, 걸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우리 같이 앉혀놓든지 눕혀놓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매달아놓고 그건 뭔 짓이요 그것이. 응? 이게 참말로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야. 응? 아니 하도 나보고 불쌍하다 해서 내가 불쌍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모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훌륭한데 이분도 불쌍한 분이야. 이 소크라테스는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남자가 제일 재수 없는 놈이 여자 잘못 만난 거예요. 응? 음식을 못 만드는 여자 만나면 평생 못 얻어먹어요. 맛있는 거 도저히 못 얻어먹어요. 솜씨가 없는데 뭐. 거기다 성질이 또 지랄이요. 그 국물도 없어. 아, 국을 안 끼리는데 국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깐디가 참 훌륭하지 않아요. 5대 성인 중에 마지막이지만 이분도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 단식하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이 5대 성인이 전부 인생살이는 빵점이라니까. 에? 요새 말로 마이너스 인생이야. 근데 대통령도 그렇다니까.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총 맞아 죽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가 쓸만한데 초장에 또 맞아 죽어버렸어. 응? 그 다음에 막사 이사이가 평화상까지 탔는데 또 맞아 죽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국부가 누구요? 대한민국 주석이 누구요? 백범 김구 선생 아니요? 그분도 맞아 죽었어요. 또 대통령 중에 제일 잘했다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또 맞아 죽었어. 참 희한해. 정몽주, 최영 장군, 개백 장군, 성산문 다 맞아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전부 맞아 죽었어. 응?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최고가 되려면 맞아 죽어야 한다니까. 응?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요. 응? 그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당대에 그냥 잘 먹고 가버리면 그만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하 쉽죠? 에? 알기는 참 쉬워. 근데 죽을 때는 골치 아파. 죽으려고 해보니까 잘 안 죽어지더라고 그게. 어쨌든 우리가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에?